야, 내가 말이야, 왕년에, 18대 1로 내가, 진짜 이겼어, 18대 1. 나 진짜 어렸을 때 애들아, 어떤 애한테 맞았거든? 아직도 기억나. 걔가 갑자기 나 발로 팍 차고 가는 거야. 내가 넘어졌어.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, 내가 맞짱 뜨자 그랬어. 진짜. 야,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때리고 도망가지 말고 맞짱 뜨자. 이겼냐고? 아니, 맞짱 안 떴어. 왜냐면 나는 피지컬이 딸리거든. 아니, 나 빵수틀 안 했어. 나 일진 되고 싶었어. 진짜. 일진 지망생이었어. 누나, 반장 같은 거 해보셨나요? 저요? 저는 반장 같은 거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. 그 초등학교 때 돌아가면서 반장하는 것만 해봤어요. 제가 일진이었으면, 여러분, 저는 일진일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. 뭔줄 알아요? 우선,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, 나이도 안 까발려진 거. 저는 진짜 조용히 살았어요. 누군가 내가 진짜 싫고, 누군가 내가 누구를 괴롭혔다면, 누군가 까발렸겠지. 하지만 나는 그런 적한 번도 없어. 그리고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왕따 당하는 친구 더 같이 놀고 그랬어요. 아니, 근데, 구라를 쳐서 그렇지. 근데 나도 어떻게 하다 구라를 쳤냐? 구라를 치게 되었는지, 얘들아. 내가 말해줄게. 원래 처음에는 나이를 솔직한 나이로 했어, 방송할 때. 근데, 내가 학고 시절이 좀 길었어, 얘들아. 길었는데, 루미 오빠는 알 거야. 내가 원래 나이를. 왜냐면 루미 오빠는 진짜 오래 봤거든, 내 방송. 근데, 내가 하루, 1년 지나가면서, 저는 떡국 안 먹었으니까, 나이 안 먹은 걸로 할게요. 그걸 한 2년 했어.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, 인기가 갑자기 많아졌어. 근데 내가 그 나이로 했는데, 사람들한테 말했는데, 갑자기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 거야. 그러다가 그게, 그게 그렇게 된 거야. 그래도 내 잘못이지. 10살까지 방송할 예정입니까? 하는데, 저는, 할머니 될 때까지 토끼 댄스 추려고요.